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초근접샷에도 굴욕없는 비주얼을 자랑했는데요. 지난 1일 웰메이드 측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 유난히 춥다는 올 겨울 웰메이드 겨울나기 시리즈 상품으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총 3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임영웅씨가 외유 내강다운 팔방미인 코트, 다다익선 니트 등을 입은 채 촬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특히 임영웅씨가 초근접샷에도 구력없는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일 밤 10시에는 임영웅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한 TV조선 뽕숭아학당이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날 뽕숭아학당에서는 임영웅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휴일을 맞이했습니다. 그중 임영웅씨는 영탁씨와 함께 둘만의 템플스테이를 떠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을 선보여 흐뭇한 대리만족을 선사했는데요. 이에 앞서 뽕숭아학당에서는 지난주에 방송된 편이 이어 방송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트롯맨 F4는 한이사님을 만났는데요. 지난 2일 방송된 뽕숭아학당에서 한이사님은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3마디 위에 혈자리를 눌러보면 활력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며 내 멤버들의 활력을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임영웅씨가 유독 아파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임영웅씨는 살짝만 눌러도 아파했습니다. 이에 한의사님은 발바닥에 가장 오목한 곳 용천혈을 자극해야 한다라고 조언해줬는데요. 이어 양방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를 통해 붐씨는 F4에게 건강검진을 받아보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F4는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본격 건강검진에 앞서 F4는 문진표를 작성하며 가족력을 비롯해 각자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임영웅씨는 시간이 부족해도 축구를 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며 가만히 있으면 심장 뛰는 속도에 맞춰서 눈앞이 번쩍인다, 가만히 가다가도 갑자기 번쩍이는 느낌이 들어서 멈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건강검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변 채취를 했습니다. 이에 임영웅씨는 여기에서 하냐? 라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키와 몸무게를 체크하는 기초 검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붐씨는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프로필을 적어왔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임영웅씨는 포털사이트에서는 182cm에 67kg이었지만 실제로는 182cm에 72kg으로 약간의 체중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F4가 몸무게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미스터 트롯을 하기 전에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슬픈 이야기를 해 붐씨를 당황케 했습니다. 이어 종합검진 결과를 토대로 트롯맨 F4의 신체 나이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던 임영웅씨가 신체 나이가 가장 많은 멤버로 뽑히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임영웅씨는 반전과 이변이 속출한 종합건강검진에 이어 남성 호르몬 왕 순위에서도 하위를 차지하며 오늘부로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깜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임영웅씨는 내가 그동안 화를 많이 낸 이유가 있었다라고 밝혀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이에 F4 멤버들은 영웅이가 제일 바빴다라고 위로했습니다. 아, 정말 임영웅씨가 제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연예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후에 이날 뽕숭아학당에서는 임영웅씨와 영탁씨가 처음으로 둘만의 템플스테이를 떠나며 남다른 케미를 발산했는데요. 임영웅씨는 템플스테이에 도착해 할머니가 불교 신자여서 절을 많이 다녔다라고 편안해했습니다. 이어 임영웅씨는 생각해보니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절을 찾았다며 스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스님과 함께 산책에 나섰는데요. 이를 통해 임영웅씨와 영탁씨는 도심에 있는데 공기가 다른 느낌이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에 스님은 무명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방송을 하다보면 의지가 많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임영웅씨는 아무래도 오래된 사이다 보니까 힘든 게 나누어진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스님은 한 사람의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의지하면서 걷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눈을 가린 사람이 다른 한 명에게 의지해가면서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서로를 향한 신뢰도 쌓인다 라며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앞에 불구덩이가 있다,
뛰어라 라고 말하는 등등 장난을 치면서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임영웅씨와 영탁씨는 차를 마시는 예절부터 배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영웅씨는 주지스님에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스님은 누구나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다. 부처님 말씀에 인간의 해로운 게 화다. 근데 이로운 건 화를 참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주지스님에게 오래 앉아계시면 몸이 많이 결리지가 않냐 라며 앞서 배웠던 장민호 체조를 선보여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바로 공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어 임영웅씨는 예전에 템플스테이를 할 때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다. 스님들은 고기를 안 드시죠? 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스님은 고기를 먹으려면 살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임영웅씨는 식사를 하지 않고 하는 수행도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스님은 식사를 안 하면 죽는다. 근데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하는 수행은 있다라고 말해 웃음을 더했습니다. 또한 이날 영탁씨는 늦은 저녁 법종을 치며 영웅이랑 오래오래 잘 가자 건강하자 라고 기도했으며 임영웅씨는 오랜만에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서 좋았다 라며 템플스테이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백투더 90s 특집을 선사합니다. 오늘 3일 밤 10시에는 임영웅씨를 비롯한 탑6가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탑6는 96, 현진영씨, 김조한씨, 천명훈씨, 서문탁씨, 이지훈씨, 신지씨와 함께 대한민국 대중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고스란히 재현하는 백투더 90 특집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탑6는 90년대를 대표하는 96와 함께 다양한 장르와 깜짝 콜라보레이션으로 뽕삐를 흩뿌리며 안방극장을 들썩이게 만듭니다. 더불어 탑6는 백투더 90년대 특집에 걸맞게 30년을 거슬러 올라간 1990년대 X세대로 변신하는데요. 탑6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96가 등장하자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열기를 뿜어냅니다. 특히 탑6는 단체곡으로 선보이기도 했었던 솔리드의 천생연분의 원곡자 김조한씨가 등장하자 약속이라도 한 듯 무대 한가운데로 돌진해 댄스와 랩 파트를 소화하는 깜짝 콜라보 무대를 성사시킨다고 하는데요. 또한 탑6와 96는 대중문화의 르네상스였던 90년대라는 컨셉을 배경으로 댄스, 발라드, 힙합, R&B, 락까지 다채로운 장르로 귀호강 무대들을 펼쳐내며 무대를 달굽니다. 무엇보다 탑6의 형라인인 민웅탁으로 뭉쳐 전격 데뷔도 가능한 완벽한 무대를 선보여 현장을 열광케 합니다. 이어 민웅탁은 승리를 위해 형형색색 선글라스를 장착하고 복고풍 90년대 포즈를 선보이며 잡지 표지를 장식할 듯한 90년대 인기 아이돌의 면모를 100% 재현하는데요. 이에 과연 민웅탁이 어떠한 노래로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 측에서는 탑6는 90년대 소환에 96와 함께 물 만난 고기처럼 초절정 흥을 분출하며 스튜디오를 뒤흔들었다며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젊은 층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일깨워줄 백투더 90 특집을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자, 임영웅씨를 비롯한 탑6가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오늘 3일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뱃살 요정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님, 울 영웅님의 깊은 마음엔 강아지 포멜리안도 잠들어 하고픈 따뜻한 사랑이 담긴 품안입니다. 영웅님 품안에 우리 모두 잠들고 싶어집니다. 사랑합니다. 영웅님 건행!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문홍련님의 댓글입니다. 영웅님이 있어 행복하고 울 영웅님 소식 전해주시는 별곰님이 있어 즐겁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웅님 사랑합니다. 별곰님 응원합니다. 영웅님 별곰님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비니마미님의 댓글입니다. 영웅씨가 윤무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은씨가 영웅씨에게 주려고 만든 윤무 결국 본인이 불렀지만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상사와도 멋지게 불러주셔서 대박났으니 윤무도 불러주셔요. 꼭 듣고 싶네요.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사랑초님의 댓글입니다. 예은님 팬심으로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작곡으로 영웅님께 노래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 참 이쁘네요. 좀 더 자유로워지면 많은 분들께 곡을 받아 멋진 가수로 더욱더 빛나게 되겠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마지막 정남수님의 댓글입니다. 어쩜 댕댕이는 영웅님을 쏙 빼닮았네요. 넘넘 귀요미가 저번 사콜 때 장민호씨가 부른 홍현도 너무 좋던데 영웅님 안예은님 곡 한번 생각해봤으면 영웅님 이번 MMA 공연 잘하셔서 이젠 세계로 훨훨 나르시길 별곰님 영웅님 소식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